자, 그럼 오늘 아침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한번 줌 연결했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폭망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프로님과 소통하기 위해 네. 직접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채승창이도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 혹시 안 하냐는 얘기가 많던데 마침 또 오늘 그 얘기 예. 갖고 오신 거죠? 예, 네이버 카카오 얘기 준비해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박병창 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네.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머릿말을 조금 준비했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셨잖아요. 아, 자신이 없어서. 아까 김동원 소장님이 네. 그 니켈 수출 제한 관련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꽤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은 4분기에 배터리 회사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워낙 악재가 많다 보니까 네. 실적 안 좋은 거를 좀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기차 생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재고로 많이 쌓여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배터리 남는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남아요? 예, 차가 안 나가니까 배터리가 출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4분기에 컨센서스 대비 몇천억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배터리 회사들이 좀 안 좋았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참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4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IR하고 있었잖아요. 네. IPO 한다고. 그때가 뭐 되게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배터리 재고가 되게 쌓여가지고 오히려 실적 안 좋아져 있을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앞에서 IPO 할 때는 되게 좋은 얘기만 한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공개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았을 거다라는 그 좀 관측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했으면 싶은 얘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다른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하다가 좀 연기금의 평가 기준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연기금 평가 기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좀 단기, 길지 네. 않은 시간, 뭐 3개월, 6개월 안에 코스피 대비, 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대충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코스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할 때 그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했다. 라는 얘기 좀 많이 들었을 건데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2조?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연기금이 직접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연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네.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매수를 네네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장한 다음에 공모주는 이게 주가가 확 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럼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조금 주가가 좀 안정되고 남은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평가 주기가 너무 짧고 코스피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싸도? 그럼, 네, 비싸도. 네. 그럼 비싸도 무조건 사고 있다라는 건 그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외국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최근 증권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하나만 가지고도 공모주를 받았던 외국인들이 거의 뭐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 기준의 그 수익률 평가 단기적으로 하는 거. 무조건 가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쉽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보유예수 물량이 좀 남아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네.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보유예수 물량 좀 풀리고 나면 아, 그때 사도 참 그때 좋은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사왔다가 만약에 벤치마크 못 맞추면 또 자기네가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와 관련해서 뭐 공모주를 투자해서 벌었네 안 벌었네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수익률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아. 그러면 배터리 얘기 뭐 1분기 조금 더 보면은 현대차만 하더라도 네. 작년 4분기에 생산 차질이 무려 11만 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3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한 분기를 예측하는데 네. 예측치가 완전히 틀렸어요. 배터리가 반도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1월 달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판매가 12%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에도 배터리 회사들 그 배터리 출고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한 3분기 정도부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들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딱 네. 그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이 수급 풀리는 거를 한 3분기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슈는 그 니켈 코발트 망가는 판매가에 연동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자동차 회사에 넘길 때 그거를 이제 얹어서 넘길 수가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뭐 구리라든지 네. 뭐 리튬이온이라든지 전해액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또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서도 배터리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가 있고 영향을 안 미치는 원자재가 있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자, 네이버 카카오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이제 채팅창에서 박병창 부장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심지어 뭐 정프로랑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 박병창 부장님 어지간한 그냥 또 개인적인 일이시라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코로나 확진, 네, 확진 되셨어요. 네, 그래갖고 잠시 지금 집에서 이참에 좀 쉬고 계시고 뭐 여러분이 정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 줌으로라도 한번 또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병창 부장님도. 코로나 확진. 네,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에 기술주가 많이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연중 금리 인상하면서 기술주 안 좋다는 얘기하니까 네이버가 최근 6개월 주가가 27%가 빠졌습니다. 네. 카카오는 무려 41%가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카카오 뭐죠? 저 카카오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 있잖아요. 예. 뱅크 뭐 저 페이 뭐 등등. 아, 또 그 예. 얘기 하니까 갑자기 뭐. 좀 이게 조금 그 뭐 말 조심해야 되니까 기술주 그러니까 금융주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은행주가 연초 대비 거의 한 2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좀 방어주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는데 은행주 ETF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을까요? 은행주 ETF? 은행주는 20%가 올랐는데 은행주 ETF는 안 좋습니다. 아,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렇구나. 카카오뱅크 때문에 워낙 비중이 크니까. 네. 여기서 사실 은행주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냥 뭐 크게 주가 오르는 거 안 바라고 뭐 배당 좀 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간만에 은행주가 이제 랠리를 했는데 거기에 카카오뱅크가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굉장히 지금 은행주 ETF 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이 좀 크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근데 최근에 워낙 기술주들에는 악재가 좀 많았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이슈 있었고 뭐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매각 있었고 뭐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강화 좀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애널리스트 의견들 좀 종합해보니까 대선 이후에 네. 규제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2조 2,500억 원 가량 네.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뭐 바이 더 딥 얘기 많이들 하시면서 그런데 사실 기술주가 뭐 다 안 좋다 안 좋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이 4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15%가 시간외로 올랐었는데 네. 이게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15%가 움직인 거는 2009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좋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당기 순이익이 그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예상치가 한 주당 3.6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발표된 거는 27달러. 에? 주당 3달러 예측하다가 27달러가 나왔다고요? 예, 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물론 일회성이죠. 일회성으로 아. 리비안 투자했던 거. 아. 그러니까 리비안 투자했던 부분들이 뭐 리비안 상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8배 뭐 이렇게 뛸 수가 있나? 근데 뭐 이렇게 실제로 생긴 순익은 아니 평가 차익이긴 한데 에. 그래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이 그렇게 후하질 않아요.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아, 회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거는 그건 뭐 사업에서 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정프로님 한번 예전에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한번 쭉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투자 수익을 좀 많이 낸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들에서 뭐 이익이 나면은 이제 기업 주가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한국엔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또 자회사 상장 사실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면은 이걸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딱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면은 사실 모회사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선 잘 반영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SK 그룹 지주에서 투자했던 배터리 회사 SES라고 있어요. 알미노걸? 약간 그런 이름은 똑같습니다. SES예요? 네, 여기가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하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예. 네. 그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SK가 730억 원을 투자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700억 투자해서 4,300억 정도? 네네네. 그럼 이제 엄청나게 번 거잖아요. 여기 2대 주주가 SK로 11% 가지고 있고 아, 현대기아차가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SK분들 만나서 했던 얘기가 아니 이게 SK가 뭐 투자회사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웠다면 니네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익이 나면 아 돌려줘야지 뭔가 이게 특별 배당이라도 하던가라고 해서 주주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주들도 뭔가 그걸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없으니까 예 일반적인 사업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거기서 배당을 한다거나 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 이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주주들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비안 투자해가지고 이게 뭐 판 것도 아니고 네. 평가 차익 났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뭔가 기업의 성장이 주주들의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카오도 두나무 지부 두나무 업비트 가지고 있는 두나무 엄청나게 기업 가치 올라간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 지분도 지난해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당장 순익으로 좀 잡힐 건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결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과를 주주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아마존 실적 공개한 것 중에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마존이 처음으로 광고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공개를 했어요. 아마존 내 광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기타 매출 이런 식으로 잡아놨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광고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게 커요 비중이? 아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아마존이 자기네가 쇼핑몰인데 뭘 광고를 해? 거기 안에서 검색했을 때 위로 올라오는 게 광고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무슨 저 물티슈 이렇게 치면. 어느 물티슈를 제일 위로 올릴 것인가? 요거 이제 광고비를 받는 그거 사업이요. 그렇죠. 그 크게 조금은.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데 원래는 공개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아마존이 이번에 공개를 해가지고 4분기 매출액이 9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거의 한 10조 원이 좀 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개를 해보니까 갑자기 아마존이 그 광고 업계의 3위 기업이 됐습니다. 1위가 구글, 2위가 페이스북. 네. 무려 3위가 아마존. 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아마존은 원래부터 3위였는데 네. 이거를 광고 매출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뭐 광고 시장에서의 아마존의 존재가 별로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를 해보니까 무려 3위였던 겁니다. 아 근데 이거를 다른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광고랑 같은 광고로 우리가 볼 수 있나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내 제품 이제 잘 알려보겠다 불특정 다수에게 예, 이제 예. 알리겠다고 해서 내건 광고인 거랑 예. 여기는 마치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것과 그러니까 물건 사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내 걸 좀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예. 같은 광고로 봐야 되나 아 정부님 되게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정프로님께서 그럼 그게 광고인가? 뭐 내가 구매하러 들어온 사람한테 제품을 제공하는 게 광고인가라고 하셨을 때 네.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광고가 그 광고예요. 그렇긴 하겠죠. 내 살 마음 있는 사람한테 그걸 그쵸. 보여주니까. 예, 제가 이따가 네이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플랫폼 업체는 어찌 보면은 광고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이 광고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의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업체들은 여기서 광고라는 형태를 띄고 있을 때 정프로님 지금 말씀하셨던 광고의 특성은 오프라인 광고의 특성과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오프라인 광고는 내가 광고를 보는 행위와 이거를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내가 광고를 봤다. 네. 그리고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네. 이 행위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네. 이 광고와 매출 행위가, 그러니까 구매 행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르면 바로 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광고와 구매가 함께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플랫폼 업체들은 이것 때문에 그 지금 뭐 독과점 같은 거 얘기할 때 네. 플랫폼 회사들은 자기는 그냥 광고만 하는 업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독과점을 얘기할 때는 아 당신들은 광고만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그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률과 관련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독과점을 얘기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 단면적인 광고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독과점이 돼 있었을 때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독과점으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플랫폼은 이 중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에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도 야 너 비싸게 들어오면은 너 거 안 올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소비자들한테는 그럼 소비자들한테는 제가 싸게 물건을 드릴게요. 라고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플랫폼 업체한테 광고가 그런 역할을 해요. 양쪽 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서로 하는 일은 다르게 보이겠지만 결국 그 업의 본질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뭔가의 물건을 팔아주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인 소비 축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관문을 플랫폼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광고라는 행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아, 물건 팔아가지고 이거 수수료 받는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물건 팔아 수수료 받는 것보다 사실은 광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아마존이 그 지금 뭐 긴축이라고 악재다 뭐 기술주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뭔가 자신들이 펀더멘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딱 보여줬을 때 기술주가 이렇게 안 좋지만 그 충분히 투자자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늘로 쭉쭉쭉쭉 가는 그런 뭐 먼 미래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당장의 실적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보이면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는 이렇게 긴축 상황에서도 그 주가가 움직여준다는 거고 거기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당장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광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네이버 요새 뭐 하나를 좀 살펴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얼마 전에 윤지호 센터장님이 네. 페이스북에다가 배당 성장주 리스트를 올리셨어요. 배당 성장주. 성장주. 네, 배당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회사들. 배당 잘 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배당 잘 주는 성장주가 아니고 그냥 배당이 늘어난 회사. 그쵸? 배당 성장주. 예, 네. 예. 그런 회사들은 이게 어떤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의외로 1위가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예. 네이버가 배당 많이 줘요? 배당을 많이 주진 않는데 11년 연속으로 배당을 올렸어요. 아,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실적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기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배당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줄 것인지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네이버가 1위 11년 연속이고 두 번째가 리노공업이었는데 여기가 배당 규모도 크고 해서 그런데 이게 왜 두 번째인지를 제가 그 지표까지 잘 못 봤는데 리노공업은 12년 연속 배당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3위가 키움증권. 7년 연속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래서 여기에 기술주인 네이버가 껴있다는 게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아까 우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빅크로스가 가이던스를 하회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팔았어요. 출하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 작년에 그 연간 6조 8천억 원 매출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6조 그 사상 최대치 찍었고요. 네. 영업이익도 1조 3천억 원으로 거의 10%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기술주의 어떤 허상을 걷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꿈과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펀더멘탈한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조기업들보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좋았어요. 이번 광고 수익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좀 있었나라는 것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네이버를 뭐 거의 매일들 쓰시겠지만 네. 여기가 뭐 신사업 같은 거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기가 많이 좋아졌던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많이 됐었던 디스플레이 광고. 그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거는 검색 광고가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거든요. 네이버 안에. 예. 네. 검색 광고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거. 네, 뭐 키워드 광고 같은 거. 예,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검색 광고에 또 하나가 콘텐츠 광고가 있어요. 콘텐츠 광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뭐 대표적으로 사례로 드는 게 뭐 유학 가려면 어디 가도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이 좋아요, 캐나다가 좋아요. 이런 네. 식의 광고가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네. 그때는 유학 사이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뭐 유학원 사이트가 파워링크로 위로 올라오면 네. 아, 나는 지금 미국이 좋으냐 캐나다가 좋으냐가 궁금한 거지 지금 유학원 사이트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네. 뭐 미국이 좋은지 캐나다가 네. 좋은지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일 위로 올려주는 광고 아, 그것도 광고예요? 예. 근데 그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거기에 뭐 유학원이나 이런 거가 되겠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네. 그 유학원 사이트가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수 있을 때 콘텐츠 광고가 여기 검색 광고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검색 광고도 있다는 거고 이게 또 그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 효과가 꽤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려주면서 아 이걸 알고 나니까 네. 그럼 나 이거 어디 가서 좀 구매를 해봐야 되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이제 콘텐츠 광고고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거. 그 그냥 배너 광고 아니에요? 맞아요. 배너 광고 맞아요. 네. 이게 이전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 광고가 전혀 없었는데 그 하단에 광고가 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못 봤는 그러니까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게 광고 비중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광고가 그냥 항상 그냥 배너 광고라 그러면 떠 있잖아요. 네. 그 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가 로그인 돼 있으면 나의 그 개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남자냐 여자냐 어느 지역에 사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맞춰서 광고가 띄워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보는 시간, 적게 보는 시간에 따라 광고비가 다르고 이게 남녀 지역으로 해서 한 253개 타겟팅으로 맞춰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검색 광고 시장은 작년보다 11%가 올랐는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오히려 26%가 늘었어요.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요거 하나 띄우는 것만으로도 네이버의 광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건 그냥 그 심증만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제 동네 위주로 무슨 식당 같은 게 이제 네이버 막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이렇게 항상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쭉 넘겨볼 수 있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건 뭐 내가 뭐 사는 동네 근처로 이제 하는 거겠지. 이건 이제 이해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애들 참 사진 좀 한번 찍을 때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 뭐 검색도 안 했고 예.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근데 스튜디오가 떴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가 우연히 정말 뜬 건지 아니면 애들 나이 때가 그 정도쯤 되면 원래 이때쯤 나한테 푸시를 주는 건지 아니면 설마 내 얘기를 엿들었나? 그걸 했는데 오디오를 그냥 엿듣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설마 안 했겠죠. 그렇게까지는 좀 위험하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해 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페이스북 메타 주가가 막 하루에 막 20%씩 빠지고 네, 네, 그랬던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정 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가 자꾸 내 정보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애플에서 그걸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오 지금 말만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많아. 이거 나 그래 뭔가 이게 수상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분명히 도청 광고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 네. 쪽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네. 니네가 할 거면 하나씩 다 물어봐라. 이거 뭐 당신의 데이터를 다 추적할 건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이걸 네, 네, 계속 네. 물어보도록. 아니요 아니요 맨날 누르죠. 그래 아니요라고 누르게끔 네. 규정을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메타의 그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예. 추종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그걸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그러면 이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 광고의 타겟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플랫폼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메타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는가를 플랫폼들은 계속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을 하는 것이 광고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플랫폼이 그 어떤 전체 경제에서 제일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최고의 마지막 관문을 제가 뭐, 하고 있다 그렇겠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검색과 사람들을 이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신제품이라 그러면 뭔가 물리적인 제품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4분기에 에어서치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네이버가? 예. 에어서치? 예, 예, 뭐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건데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를 검색을 하려 그랬을 때 예. 이걸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가 뭐 예. 뉴스, 뭐 동영상, 뭐 이미지, 쇼핑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네, 나눠져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그걸 검색을 할 때 꼭 그 카테고리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저거를 왜 검색했을까에 맞춘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에어서치인데 네.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거의 주말마다 회를 시켜 먹거든요. 네. 회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제가 생선회라고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뭐 생선회 뜻이 나올 수도 있고 생선회 네.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랬던데 그게 아니라 검색창에 생선회를 치니까 이거를 스마트 블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네. 게 아니라 네. 얘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 블록에는 제가 생선회를 검색하면 제가 매주 시켜 먹는 횟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것도 네이버로 시키세요? 아니면 네, 네이버로 시켜요. 네이버로 시켜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플루언스 콘텐츠 생산량과 전체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뭐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네. 거기에 뭐 자동차 파는 회사들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자동차 이미지 나오고 네. 그게 아니라 자동차 구매 관련한 내용들이 모여 있는 카테고리. 네. 자동차 판매 관련한 것들이 나와 있는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마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뭐 자동차 브랜드 관련한 카테고리. 네. 그 거기에 뭐 다른 거 뭐 캠핑 용품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뭐 캠핑 용품 잘 활용하는 법 이런 게 나오거나 네. 아니면 차박하기 좋은 곳 카테고리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걔네들이 그냥 알아서 걔네 만들어 줘요. 만들어 줘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캠핑 용품을 많이 사시는 분이라면은 판매 쪽이 많이 나올 거고 아니면 여행 가는 걸 많이 검색하시는 분이라면은 캠핑하기 좋은 곳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소비자 사람들이 검색하는 의도를 읽으려고 하는 그리고 최대한의 관심사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노력은 그것도 해요 혹시? 네? 제가 이게 쭉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고 뭐 이렇게다 보면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 그냥 뭐 블로그 글 무슨 아니면 뭐 뉴스 뭐 이런 위주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 검색하고 보면 동영상이 꽤 위에 떠 있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속해서 제가 검색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메뉴에 그 블로그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식인 혹은 뭐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뜨던데 그게 요즘 그냥 그렇게 정책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저의 그 이용 행태에 맞춰서 얘가 바꾼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대적으로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저도 이거 하려고 좀 검색하고 좀 알아봤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지금 얘기했던 에어서치 같은 경우가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파워링크, 동영상, 이미지 카테고리가 뭐 뷰어 이 카테고리가 먼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네. 이 검색 사이트도 전면적이진 않고 네,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태핑을 해보면서 네. 점점 그 사용자 행태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위로 올리는 작업도 분명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검색 사이트 입장에서는 포털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신의 의도에 맞는 당신이 궁금한 거를 진짜로 알려드릴게요. 네. 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궁금한 걸 알려드릴 거요는 결국 뭘로 연결이 되냐? 구매가 필요할 때 광고. 네네. 최고는 결국 광고로 귀결이 되는 그런 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네이버 실적을 보다 좀 특이했던 게 그 네. 인플루언서 콘텐츠량이 전년 대비 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요새 제일 핫한 SNS가 뭔지 아세요?
SNS요? 네. 그러니까 SNS 플랫폼. 예. 인스타는 MG 세대 기준 이제 아닐 것 같고. 예. 틱톡 내지는 스냅챗? 제 질문자의 의도.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예? 의외죠.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핫하다고요? 예. 무슨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15년 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네이버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가 네. 3억 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0%가 늘었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역대 최고치. 신규 블로그가 200만 개가 늘었고 그 200만 개 중에 70%가 MZ세대예요. 그리고 10대와 20대가 전체 사용자의 44%. 네이버 블로그에? 예. 전혀 이해 안 가시죠. 전혀 낯설죠. 이게 요새 MZ세대들이 인스타에다가 뭔가 좀 럭셔리하고 그런 거 올리는 거 응. 그런 거 허영심 막 쩔어가지고 막 뭐지 플렉스하고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 그래요. 아 그걸 그래요? 아 유치해 재미없어. 요즘에 진짜 핫하고 쿨한 거는 정말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거. 뭐 나 오늘 하루 일기 뭐 나 오늘 이거 했음 뭐 이거 먹었음 뭐 이거 이게 좋음 뭐 이런 거 쓰는 거. 진짜요? 나 오늘 다이어트 며칠째 나 영어 단어 50일째 외웠음. 그걸 블로그에 한다고? 예. 와, 그래, 이거 너무 전혀 이해 안 가시죠. 이거 진짜 얼마나 핫하냐면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거 조금 지난 얘기인데 네. 네이버에서 일기 챌린지라 그래서 네. 뭐 하루 일기 쓰면 얼마, 뭐 5일 일기 쓰면 얼마, 2주 일기 쓰면 얼마 해가지고 뭐 한 네. 뭐 5천 원 정도 주는 캠페인 했었거든요. 네이버가. 예. 아. 근데 거의 한 3일 만에 끝났어요. 10대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 해요. 아, 그래요? 매일매일 챌린지. 아, 네이버 블로그가 젊은 우리만 해도 좀 약간 좀 올드하다는 느낌인데 그게 전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올드했던 시대가 있고 네. 그 시대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인스타그램이 제일 핫했던 때가 있고 네. 지금의 또 젊은 세대들은 그거는 또 유치하다고 하루하루 기록하는 뭐 요새 열풍타 이런 거 되게 인기잖아요. 조금 지났는데 열풍타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네네네. 그런 어플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어플. 어... 혼자 공부하는데 어플 켜놓고서 너도 나도 다 각자 공부하는데 그걸 네. 그냥 서로 같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광고성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건 확실하네요, 그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네. 우리 세대는 블로그 안 해요. 아시죠? 예, 네, 그 저도 안 해요. 예, 오히려 10대 20대가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야, 신기하네. 이게 되게 신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작년에 되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트렌드를 보면 맛집 일상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주제고 네. 3위가 경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MZ 세대가 경제 콘텐츠 재테크 공부하는 거 엄청나게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해보면은 맨날 아저씨들. 네. 여기도 대부분 연배 많으신 분은 그렇게 추정하지 마세요. 자, MZ세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계신가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그리고 MZ세대가 워낙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제일 여기 또 중요했던 키워드가 MBTI. 그건 진짜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보님, 정프로님 MBTI는 저 하도 할부라고 했는데 네. INTP인가? 아, 맞나요 그? 저랑 순서? 하나만 일치하네요. INTP. 예, 저는 ESTJ. 그래서 조금 저랑 완전 다르시네요.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주요 키워드로 올라올 정도로 네이버 네. 블로그는 지금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네. 인지하기가 좀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 플레이스 그 지도 검색하면 맛집 검색하면 위에 나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광고로 새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초 대비 방문 사업자 수가 6배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종의 그 오프라인 상점의 광고 역할도 해주고 이거 누르면 네이버 예약 잡아주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플랫폼 오프라인의 맞아요. 어떤 그 온라인화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에이. 여기도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카카오 맵을 이제 주로 많이 쓰다가 카카오 지도를 많이 쓰다가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진짜. 식당 보통 이제 저희 때쯤 되면 이제 식당 찾으려고 맛집 찾으려고 많이 보잖아요. 맛집 찾았는데 보니까 예약 버튼이 꽤 많은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 지도에는. 그거를 요즘은 많이 봅니다.
그쵸? 네이버가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우리 삶에 많이 침투를 해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낯설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MZ세대들은 전화하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전화. 예. 아 저도 싫어해. 저도 MZ세대인가 봐요. 아저 전화. 무조건 톡 아니면 예. 문자지. 아저 전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주문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데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전화라는 거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자라든지 그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굳이 바로 안 해도 되니까 네. 이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사다가 그 울어버린 사람 얘기? 왜요? 자꾸 뭘 물어보잖아요. 빵 뭐 하실 거냐? 아, 치즈 어떻게 하실래요? 소스 뭘 하실래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답변하다가 네. 하도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뭐 이것도 모르는 촌스러운 사람 같이 보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울어버렸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아. 사실 그거 좀 전화로 그런 거 주문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좀 잘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 커머스 매출은 대부분 저기 그 광고 검색 광고 네네. 그중에서 쇼핑 광고가 이제 커머스 매출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쇼핑 라이브가 거래액이 1억 원이 넘어서 전분기 대비 39% 성장했어요. 쇼핑 라이브 이게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쇼호스트분들 나와갖고 실제로 막 그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 예, 그건데 요즘에는 그냥 그 파는 사람이 직접 많이 해요. 쇼호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라이브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 스토어가 매출이 49% 늘었대요.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여기다 팔더라도 쇼핑 라이브를 했던 사람들은 뭔가 소비자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네. 단골 고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맞아요. 여기가 되게 핫해졌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도 그거 하고 계신데 네. 그 손님들이 이제 매일 오니까 그냥 꼭 뭘 안 팔아도 네. 뭘 안 사도 그냥 매일 온대요. 그렇죠. 구경하러도 오고. 그래서 뭐 서로 언니 하시면서 예, 맞아요. 아, 친하게 지내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홈쇼핑을 모바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좀 하면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라이브 쇼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쇼폼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네. 짧은 콘텐츠. 이것도 라이브 커머스도 옛날에 좀 길게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거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쇼폼도 지금 되게 많이 쇼폼으로 그러니까 쇼핑을 한다고요? 쇼폼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갈치 굽고 막 그런 건데 네. 거기서 뭐 10분 동안 갈치 구우면서 설명하고 이게 홈쇼핑 느낌이라 그러면 그냥 뭐 갈치 굽는 거 짧게 뭐 해가지고 쇼폼으로 내보내고 이런 것들 요새 또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건 사실 제가 잘할 것 같은데 가스 활 동화약품 가스. 정프로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원래 제가 전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 우리 3프로 쇼핑 하나 만들어서 3프로 쇼핑. 네, 쇼핑 라이브를 직접 하셔도 무조건 제가 짱 먹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새 지금 그쪽에서 되게 핫하게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콘텐츠 매출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콘텐츠 매출은 뭐 많이 커진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웹툰 건데 뭐인가요? 웹툰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4분기에만 네, 한 분기에요. 네. 웹툰은 이미 1억 7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와패드 인수한 다음에 1조를 돌파를 하게 됐고요. 올해는 일본의 이북 재팬 국내 문피아를 인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블의 이터널스 웹툰을 네이버에서 독점으로 먼저 공개를 했어요. 마블은 자기네가 뭐 저기에서 뭐 디즈니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겠지만 네네. 자기네들이 웹툰을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 웹툰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거고 뭐 BTS IP를 활용한 웹툰도 공개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1500만 뭐 BTS의 힘이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했는데 드디어 네이버 스튜디오 N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의 우리는 그 영화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굉장히 핫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 아, 넷플릭스에 지금 나가요? 예.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예, SBS에서도 나가고 그의 우리는이 요새 정말 많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뭐 우리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방식이 뭐냐면은 네. 드라마가 나가는데 웹툰이 같이 나가요.
근데 드라마는 아, 그 시차가 비슷하게 진도가 예, 근데 내용이 달라요. 드라마는 네. 20대들의 어떤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웹툰은 20 그 드라마에 나온 20대들의 그 사랑 얘기의 10대 얘기. 그 주인공들이 10대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일종의 프리퀄 같은 아~ 웹툰이 그에 우리는 여기로 나가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얘네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되는 과정을 20대들은 드라마로 나오는 요런 방식. 웹툰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네. 그렇죠. 이게 예전에 웹툰의 드라마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트렌드인데 네. 이번에 시도했던 거는 웹툰과 드라마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를 이번에 좀 새로 내놨습니다. 네, 웹툰 네, 부분 네. 좀 많이 해야 되고 있고요. 제페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가 네. 그 가입자 말도 안 된다고 김프로님이 뭐 저를 혼내셨는데 2억 넘는다 그거? 네, 근데 숫자는 맞다고 합니다. 네. 중복 가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거기에 2억 6천만 명으로 또 늘어났고요. 여기에 매출이 네, 그러니까 제페토 매출이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전년 대비 318% 네. 증가했어요. 매출이 에이, 2억이 넘으면 내 주변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에이, 2억은 아니죠. 다시 봐야 돼. 뭐 이렇게 하셨던 김프로님이 예. 생각납니다. 예. 네. 다시 봤는데 맞다 그러고요. 2억 6천? 예. 와. 그리고 MAU가 57% 성장했고 매출이 318%.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뭔가 구매를 하는 일도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요새 또 리셀 되팔기. 네. 그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갤럭시, 아, 롤렉스 시계 사면은 갖다 팔면 된다. 뭐 나이키 무슨 저 한정판 뭐. 예. 그리고 막 오픈런 달려가서 네. 뭐 사고 뭐 이거에서 여기에 그 스노우 그 제페 어, 네이버 자회사 있잖아요. 네. 제페토 운영한 네이버 거기에서 그 리, 어, 플랫폼 밀크라는 아 크림 네. 크림이라는 리셀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아 리셀 플랫폼이 또 있어요. 네, 리셀만 그 하는 한정판만 판매하는 거래하는 아. 그런 사이트인데 네. 12월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 진짜 사업 많이 한다 네이버.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를 C2C 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B2C가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아 C2C. 예. 어떻게 보면 당근 마켓이랑 그러네요. 비슷한 네네네네.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이름을 이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좀 그 마진율은 조금 떨어졌어요. 네이버의 전체적으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던 게 매출 성장에 오히려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은 좀 하락할 수 있다. 우리가 광고 수익은 마진이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좀 더 투자가 필요한 뭐 커머스나 페이나 이런 쪽을 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증권사 목표 주가들은. 근데 그게 하는 얘기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시킨 건 아닌데 멀티플. 거기서 배수를 주는 부분들을 좀 하향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라는 의견들을 애널리스트들은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게 지금 당장 그 주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긴 호흡에서 좀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카카오 얘기는 오늘 안 합니까? 카카오 얘기를 좀 카카오 얘기는 네. 카카오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에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냐면 네. 블록체인 쪽.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표가 좀 되면은 그때 또 할까요? 아니면 뭐 근데 매번 이 얘기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있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게 그쪽에 어떤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카카오의 네. 방향성을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는 그럼 혹시 그 뭐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규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움직임이 혹시 뭐 취재 중에 나온 게 있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거의 잠정 다 중단 상태예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규제를 중단해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 규제 논의를 다 중단하고 아, 규제 있다. 논의를. 예.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국내 기준에 대한 논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해외 규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규제를 카카오가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해외의 규제를 통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그 멀티플을 떨어뜨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멀티플을 낮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실적을 꺾은 게 아니라 실적이 더 덜 나올 거다라고 전망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외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멀티플을 나를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지금 대선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국회 쪽에서 그런 규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지금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선 그런 이슈가 가시화된 게 없는데 해외에서 그 움직임이 가시화가 되면 거기를 낮추면서 우리를 낮춰서 이 기업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기대 심리가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규제를 하면 그 흐름과 비슷한 형태로 또 우리도 규제를 하는 그런 트렌드를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기술주에 대한 멀티플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기술주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니 그래 오케이 멀티플 빠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실적은 어떤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최근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어, 요, 저 40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저 염성아 이사님 오신 거 봤어요. 안 그러면 또 이제 혼날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아닙니다. 아주 재밌는 네이버 카카오. 이제 카카오는 이제 아직 그 실적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아마 네이버 이야기를 통해서 대충 뭐 윤곽은 좀 잡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두 회사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 조금 달라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도 예전에는 사실 카카오에 대한 선호도 혹은 뭐 기대 이게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작년 요맘때만 해도. 근데 막 IPO 몇 개 하고 뭐 이러면서부터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제가 이제 댓글 창을 통해서 그냥 느끼는 뭐 여론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네이버 쪽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더 높아지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그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럼 카카오 발표한 다음에 이거 했어도 되는데 요즘에 기술주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좀 꺾이면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성장성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덜 받았던 게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게 네이버일 것 같아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치는 그동안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럼 네이버는 지금 어떨까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이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상세하게 네이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석해 주신 우리 머리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발칙한 경제라는 채널은 잘 되고 있겠죠? 예, 나중에 카카오 나오면은 그건 발칙한 경제에서 할게요. 매주 3%에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